Nice Game TV.외로운 철지들의 불타는 금요일 파이트클럽 이건가요? 네. 네. 네,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죠. 아주 조금 늦게. 아, 약간 시작을 했는데 미세하게. 아, 왜 늦으셨어요? 아, 그러게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아직 얼굴에 약간 비비기가 좀 있으신데 공연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집에 있다가 그 친구랑 집에서 비비를 바르면서 노가리 까다가. 예, 노가리 까다가. 아. 예, 시간. 평상시에 네. 외출할 때 혹시 비비? 아, 예, 평상시에도 발라야죠. 예. 그 약간 선크림기도 있고 어. 그 잡티를 잡아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여자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인기 관리를 해야죠, 연예인인데. 아, 뭔 연예인? 노래를, 음악을 하니까.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뮤직붕신이라고 네이버에 나오게 연관 검색어는 굉장히 많던데, 알고 계신가요? 예, 붕신, 뭐, 붕권. 지상치니까 뭐, 예. 뭐 하늘. 예. 아, 쳐보셨네요? 네. 아, 왜 쳐보셨어요? 그냥 지상치니까 하늘 나오더라고요. 하늘과 땅, 막 이런 거.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옆에 지상씨, 지상의 네? 지상씨. 그 다음에 리리만 유재한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한 씨는 머리가 왜 그래요? 아, 이게 아 이거 오늘 네. 너무 머리가 길어가지고 잘랐는데 네. 스타일을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처음 경험해봤어요. 아. 첫 경험이에요. 네, 머리 자르고 한 일주일 지나면 모양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그게 사실 그래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머리를 자르자마자가 머리 모양이 제일 안 좋은 거다. 거기서 뭐 한 일주일 열흘 정도를 보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자른다. 라는 뭔가 지금 당장 머리를 자라는데 내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갖기 위해서 한 열흘쯤 지나면 잊혀지거든요. 내 머리 잘랐다는 사실이. 네. 아니, 근데 뭐 그런 건 아닌데. 돈 주고 자른 거야? 이게 아니 그냥 원래는 돈 받고 잘랐나요? 아, 왜냐면 저희 돈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원래 머리를 제가 이렇게 안 올려요. 올려본 게 처음인데 아, 제가 올린 것도 아니고 네. 원래는 그냥 대충 잡고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아~ 머리 하시는 분인데 한번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경험도 있구나. 아, 지금 네.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조명을 받아서 얼굴도 원래 굉장히 뽀얀 편이라서 지금 뭔가 유분도 굉장히 물광 저는 뭐 안 발랐는데 이렇게 반짝반짝 그런 거죠. 기름기 때문에 물광 피부 요즘 유행하는 네. 저희 회사 밑에 미용학원 있거든요. 미용학원도 있고 미용학원인데 미용실을 같이 해요. 아, 그렇죠. 원래 그런 데 많죠. 네. 커트가 2,000원입니다. 네, 원래 싸죠. 2,000원. 2,000원이 사람들이 공짜면은 두려워할까봐 2,000원을 타이틀 건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어릴 때 네. 집 앞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미용학원이 있는데 그 누나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예. 근데 가니까 또 싸게 잘라주시더라고요. 어릴 때 미용학원 있으면 네. 보통 막 집에서 머리 자른다고 한 6,000원 받고 저희가 또 2,000원 쓰고 이제 그렇죠. 어릴 때 그랬지. 누나 다 그래요. 저희 동네 없었는데 네. 누나 다 그래요. 어릴 때 집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헤어스타일이 약간 지금 보면 그 예전에 아, 1970년대 중반쯤에 나왔던 그 영화 그런데 나오는 저희 아버지가 저 머리를 하고 다니신 적이 한 20년 정도. 이게 멋있어요. 그 혹시 그래. 그 원샷 되나요? 원샷 한번 잡아주시면 이렇게 그 제가 입만 움직여주세요. 제가 목소리 더빙을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네. 입만 잠깐만. 뭐라고 말할까요? 투샷이라도 좀 잡아주시고 잡고 있어요. 입을 움직여주세요. 아, 이 경애야.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오빠의 입술을 바라봐. 괜찮아요. 잘 어울리죠. 이런 느낌이에요. 잠깐만요. 예, 예. 이게 지금 파이트 클럽이죠. 아, 파이트 클럽.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너무 지체한 것 같네요. 네. 빨리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왜냐면 저희가 또 이렇게 지상 씨나 리리만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로 많이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또 말씀도 언제 잘하시잖아요. 예. 두 분 다. 그래가지고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고. 예. 저희가 또 이번 주부터 2부로 구성됐죠? 아, 그렇죠. 아~ 절대 아~ 뭐 네. 루즈하거나 뭔가 길게 느껴서 2부 줄인 게 아니라 네네. 선수들이 조금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힘들어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선수들의 편의에 예,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1등 지난주 1등이 그 뭔가 진흙밭에서 같이 뒹구는 것보다는 아예 안 되죠. 타이틀 방어전 느낌으로 그렇죠. 네. 세 명이 뒹굴고 올라온 한 명과 예. 챔피언 타이틀 방어전을 하는 약간 그 복싱 경기 같은 아, 지금 저희 멘트 듣고 쌍피님이 네. TV를 껐겠는데요? 아...
TV로 안 봐서 다행이네요. 아, TV로 안 봐서 네. TV로 안 인터넷에 보죠. 인터넷에 집중하려고. 아, 예.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에 네. 집중하려고 TV를 끄셔서. 왜냐면 상피님 같은 경우에는 네. 4주차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아, 기가 막히죠. 근데 진흙밭에서 같이 구르다 보니까 떨어졌댔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그게 저입니다. 진흙 중에 한 명이었죠. 네. 제가 발목을 잡았죠. 안녕히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질 사람인데 네. 발목 아, 붙잡고 늘어진 거죠. 접니다. 아, 예선전에서도 자주 그러세요. 아, 발목 잘 잡죠. 맞아요. 네. 발목쟁이. 그러니까 리만 선수가 제 선수들에서 선수들한테 뒤로 따로 물어보면 네. 못 하는데 잘한다. 아, 발목은 네. 그러니까 이게 넘어서야 되는데 자꾸 발목만 잡고 나도 자살하니까 못 이게. 하는데 잘한다라고 표현해요. 물기시냐? 네. 사실 보면 갑니다 이러면서 각 예선장 최종 진출자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대부분 그 전에 다 잘라요. 본인이 만나서 그 전에 다 자르고 바로 다음 경기에 집니다. 이상한 사람들한테 네. 슬램덩크. 너무 못해. 슬램 니리만 막 이렇게. 산왕전 예.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바로 그러면 또 이야기 많이 나눠봤으니까 네. 바로 모셔서 그렇죠. 선수분들 경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지금 1피가 리리만 선수, 유지한 선수고 2피가 지상 선수. 지상 선수 맞죠?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엘크님과 우르사님을 또 모셔서 저희가 고품격 해설을 뭔가요? 아실 틈이 없어요. 한번 모셔서 해설을 고품격 해설을 한번 들어보죠. 모든 대전 게이머들을 응원합니다. 제가 저분 오늘 오자마자 네. 공개 방청 아닌데 뭐하러 왔냐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아 저런 것도 준비 오셨네요. 저 프린트한 거거든요. 네, 저게 얼마죠? 집에서... 코팅까지 하려면 600원인데 그리고 보니까 네. 저 멘트를 고민 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네.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이렇게 격투 게임 팬들이 아직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요? 아직은 있어요. 아직 좀 희망적인 것 같아요. 희망적이죠. 살아. 그러니까 불씨가 있는 거예요. 이게 꺼져가는 불씨일지 뭐 지금 피운 불씨인지 몰라도. 아니 우리 저희가 이번에 성냥을 키웠잖아요. 아 그럼요. 불씨 어느 정도 커졌기 때문에 네. 이걸 잘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무슨 난로처럼 크진 않아요. 아... 조그만 불씨인데 이걸 안 꺼지게 저희가 내 유지를 잘 해드려야겠죠. 네, 따뜻하게 좀 격투 게임. 네. 게이머들의 좀 따뜻한 그 시장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지금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두 선수는 저희가 이 경기 끝나고 또 차후에 네. 인터뷰를 해보도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파이트클럽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회차가 좀 거듭되다 보니까 네? 어느샌가 뭐 5회차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수준 자체가 지금 다 16강. 그러네요. 다 16강 라인이에요. 엘크 선수만 유일하게 텍스 16강 지출이 경력은 없으신데 지난 회차 우승을 하셨던. 그리고 네. 오늘도 우승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제가 잠깐 와서 봤는데 아니 근데 오늘은 네. 아까 우르사 선수랑 그 연습 경기를 봤는데 우르사 선수가 경기력이 지난번보다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기지우시라 게임은 아 그런가요? 제가 우리 선수랑 아까 손도사 잠깐 섞어봤거든요. 네. 단단해요. 가드가 좋아요. 가드가. 네, 지상 선수 헤어 스타일이 굉장히 아름답죠. 외모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자 웬일로 밥을 먼저. 아 둘 다 완벽하게 보호 색깔을 띄고 나왔어요. 네. 어두운 맵에서 안 보여주겠다. 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짜 안 보여. 안 보여. 오른 잡인지 왼 잡인지. 네. 솔직히 근데 잡기를 보고. 풀어요? 보고 상대가 손 나오는 걸 보고? 보고 푸니까 풀죠. 거의 보고 풀 때도 있고. 예. 아, 습관으로 습관으로 할 수도 있고. 유지한 선수가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네. 억울하다. 자기는 2P에서만 잘하는 풍신류인데 네. 왜 난 항상 1P만 시켜주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P에서 시작하자마자 시원하게 털렸어요. 유지한 선수 같은 경우가 1P, 2P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죠. 우연치 네. 않게 네. EP에서 했을 때는 그 말씀하셨던 아까 말씀하셨던 쌍피 선수도 제압할 정도로 좋은 네.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니까 경기력이 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고저차가 많이 나서 그런 거지. 자 지상하면 또 분권이죠. 네. 저 피면 딱 분권 사이즈거든요. 네. 일부러 분권만 기다립니다. 그거 노려야 돼요. 둘 다 워낙 이렇게 공격적인 이제 선수니까 네 역시 실제로 지상 선수가 그 카드를 대면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멘트가 네네네 분권이나 나락이나 중단하다는 인지가 아니라 분권이나 병력장이나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로 이선다 걸기 때문에 하단 안 섞은 이선다죠. 분권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난해할 수 있겠네요. 네. 습관적으로 피하다 보면 안 하단 생각하고 앉으면 무조건 맞는 그렇죠. 네. 약간 풍신류가 초풍을 계속 남발하는 느낌으로 분권을 쓰는 거죠. 심어놓는 거죠. 분권은 워낙 잘 쓰세요. 저희 거의 트레이드 막힌 그러니까 분권이 헛
헛손질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 커맨드 아세요? 그러면 그 날 아래로 오른발하고 네, 아래 오른발 오른손 네. 한 다음에 이제 타이밍이 있는데 맞춰서 변력장 네. 아. 마지막 이제 3타째는 이제 타이밍 좀 맞춰서 양손 써야 되거든. 예, 양손. 아. 그게 맞췄을 때랑 안 맞췄을 때랑 데미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데미지 차이도 있고 딜레이. 네. 아, 딜레이. 보시면은 오. 이제 좀 파란 불꽃 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좀 저스트로 이제 발동돼갖고 이제 나가는 게 있거든. 저스트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그 화랑 초스카이나 예. 뭐 그런 브라이언 뭐 그런 것들. 예. 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에 그냥 3대0으로 깔끔하게 마치 저희가 잉어 스트라이크 때 봤던 47초 다이처럼 그렇죠. 그 깔끔하게 3대0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유재환 선수 오늘 뭐 화장실 처음 만났거든요. 네. 보자마자 오늘 멤버를 얘기했더니 할만하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빠르게 지셨어요 지금. 그리고 유재환 선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눈망울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뭔가 마음이 열어요. 아, 열어요. 저희가 지금 들리는 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멘탈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송에서 보시는 이 모습이 유재한 씨의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오락실에서 만났다 덤볐다가 네. 지갑을 철저하게 탈탈 털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갑뿐만 아니라 멱살도 많이 잡고 나가는 걸 유명하죠. 내라고 네. 대답하셨잖아요. 본인도 잡힌 리만 선수가 네. 리만 선수가 말씀하세요. 폭로해주세요. 좀 이렇게 변칙적으로 좀 잘하죠. 아 실력이 예. 좀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변칙적이면은 좋은데 실력이 변칙적이어서 워낙 잘해요. 예. 아 그렇죠. 네. 자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세트. 헤이아치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아 근데 지금 헤이아치가 나오자마자 기술들이 많이 삑사리가 네. 실수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자 지금 공중 콤보 바로 삑사리 났죠. 네. 자 주소 올리고 바운드 나락. 아 쌍비 청각. 이게 리르만 선수가 네. 1필에서 그런지 네. 근데 시작은 1피였는데 플레이하고 있는 자는 2피였거든요 아까. 지금도 2피고요. 아이고 아 이게 저기 반풍류조의 슬픈 면일까요? 레버 타고 그러니까 레버 많이 타고요. 아 레버를 좀 많이 타나요? 예. 저도 반풍류조인데 공감이 돼요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니까 EP가 좋다고 항상 말씀하셨었잖아요. 보통 오래된 풍류조들은 네. 대부분 EP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오래된 풍류조. 예. 저는 오래됐는데. 근데 보면 프랙티스 모드를 집에서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비어있는 기계에서 하다보면 1P를 주로 많이 사용할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요? 네, 1P를 좀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고스급 유저 이상 분들을 좀 선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 가드가 좋으니까 네. 그리고 또 개인 차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P가 이제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아 콤보 좋은데요? 좋아요. 이번 철사가 네. 그 철과학개론에서 했던 네. 콤보를 보여주시네요. 네, 지금 웨이브 타면서 이제 좀 계속 이제 혼돈 줄려 그러죠. 저 폴 이지선달 그냥 끊어버리네요 짠손으로. 예. 아 예전에는 저 철권 3때 정도면은 그 폴이 아래로 내리면 낙엽, 아래로 낙엽. 내리면서 오른발 낙엽. 오른발 오른손. 예 낙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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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꿀 같은. 콤보이는 그때는 막을 사람이 없었죠. 그냥 낙엽과 뭐 쌍비 청각이나 분권 네. 이 이지도만 걸어도 이겼죠 그때는. 그렇죠. 오 잘 캐치했어요. 어? 야 가져가는데요. 오!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네. 자 살아나네요 유재환 선수. 오늘 승자가 네. 이번 경기 승자가 다음 매치에서 그 1피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 유재환 선수가 그러면 아 나 또 1피에서 하겠네라고 했는데. 네. 지면 2피로 갈 수 있거든요. 아 2피를 위해서 일부러 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 다음에 만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패자 네. 라고 하면 우르사 선수를 만날 거고 확실히 승자라고 2피, 하면 네. 네. 아직 안 네. 우르사 아직 안 정해지 네. 무조건 네. 우르사 선수예요. 승자든 패자든. 아 그래요? 네.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그 리마 선수가 2피로 왔을 때 움직임이 좋아요. 네. 아 지금 괴성을 내지르면서 와~ 네 라운드를 내줍니다. 2대2. 아 저 밥에 어류겐 콤보는 진짜 한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어류계를 맞고 네. 초풍이나 그런 큰 걸로 디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게 니르만 선수가 네. 1피 쪽으로 1피라서 그런지 레버를 타서 아. 자꾸 웨너퍼나 그런 걸로 디케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진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안 좋아. 그러니까 1피라서 애초에 지금 쫄아서 네, 좀 레버를 의식하다 보니까 레버를 너무 의식했다. 네. 시켰어요. 나가는 기술 자체가 2피 있을 때랑 1피 있을 때랑 2대0으로 끝나는데요. 핸디캡이 좀 많을 수밖에 없죠. 네, 네. 좀 많이 말리죠. 일단은 심리적으로 1피 2피를 내가 1피 쪽에 있으니까 불리하다. 네. 1피에 있어 안정적인 커팅을 해야 한다라는 딜캐를 해야 한다. 그런 압박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기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본인이 원했던 대로 져가지고 다음 매치는 2피에서 할 수 있겠네요. 2피에서. 네. 아 바로 이제 경기 결과 난 거죠? 3판 2선 승제니까. 네, 3판 2선 승제니까 네. 지금 2대 0으로 지상 선수가 이긴 거죠. 그 중에 라운드는 겨우 2개 가져갔고요. 리리만 선수가 전체 라운드 중에 2개. 네. 아 이게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저희 또 격겔에서 할 말이 있을 텐데. 그렇죠. 아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다음 네. 경기에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지금 바로 이어서 가나요?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분 인터뷰 하고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옆에는 우르사 조대현 선수 그리고 지난해 차 우승자 엘크 비지마 한준석 선수 오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보신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라서 좀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고. 저는 고마고 팬더를 하는 그 아이디는 우르사 닉을 쓰는 조대현이라고 벌써 합니다. 닉네임부터가 곰이나 팬더밖에 안 하게. 아 곰 팬더를 해서 우르사라고 지으신 거죠 애초에. 예 그렇죠. 곰을 해서.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카즈야랑 브루스를 네. 이제 하는 닉은 이제 엘크라는 닉을 쓰고 있고요. 네. 예, 인천에서 이제 인천 유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실제로 엘크님의 플레이에 제가 어느 정도 인상 깊게 봐가지고 그걸 그대로 철권학교론에 따와서 이번 주가 카즈야 브루스를 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조합 자체를 못한다고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어때요? 조합 자체는 좀 괜찮은가요? 조합이 엄청 좋아요. 예. 둘이 이렇게 좀 브루스가 이제 아무래도 스토리상에서 카즈야 이제 거의 보디가드 역할 이제 하니까 아 스토리가 예. 그래요? 아, 스토리상으로도 엮여 있어요. 그러면 예, 서로 예. 그 상성도 되게 좋겠네요. 예, 상성이 좋아가지고 카즈야가 이제 먼저 이제 좀 맞다 보면은 얘가 이제 좀 레이지 발동이 좀 우와. 빨리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철권이 서로 그 상호 관계에 따라서 레이지 예. 발동이 다르거든요. 예, 상호 네네, 관계가 그렇죠. 캐릭터마다 다 있어요. 오 근데 브루스 카즈야는 괜찮다. 네 예. 좋은 편이다. 미시마 지만이랑 사이가 좋은 캐릭터가 있었네요. 네 브루스가 예. 있었네요. 또 있나요? 브루스를 제외하고 다른 캐릭터? 카즈야는 아마 거의 다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예. 카즈야, 그러니까 어차피 미시마 집안 자체가 거의 뭐 예, 어그로꾼 집안이니까. 예, 그렇죠. 호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저도 별로 예. 좋아하진 않아요 그 집안을. 근데 사용하시잖아요. 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그동안 뭐 리그나 이런 그걸 많이 통해서 말씀들을 많이 나눠봐서 네.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뭐 별로 이게 경기적으로는 기대만 하지 궁금해하진 않을 거라서 뭐 사생활적인 생활의 변화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여자친구가 거. 생겼다거나. 여자친구 옛날부터 있었거든. 아, 오, 야. 내 여자친구는 이래서 이쁘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 모르겠어요. 이제 일상생활 같아갖고. 그러면, 일단 생활 같아요. 야.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도전적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벌써 응원은 한준 선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시청자들은. 네. 그렇죠. 여자친구가 있다니. 그 여자친구가 얼마나 되셨죠? 7년 정도요. 7년이요? 예. 와. 그니까, 여자를. 어떻게 보면 꼬신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좀 어렵지만 연애를 유지하는 거는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뭐 비결 이런 게 있을까요? 그냥 여자한테 많이 져준다. 자존심을 좀 많이 구긴다고 해야 되나요? 최근에 자존심을 구긴 적이 언제세요? 아 최근에는 없어요. 없어요? 최근에 아예 안 싸우다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이야. 거죠. 이야 기가 막히네요. 그 쌓인 걸 철권에서 푸는구나. 7년을 연애를. 이제 곧 그러면 어떻게 좀 이렇게 좋은 결실 아직은 없고요. 아직은 나중에 없어요? 봐야죠. 애는 있어요? 아 애는 없고. 아 결혼 안 하신 거예요? 예 결혼 안. 7년 동안 연애만. 예. 7년째 연애 중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6년째 아니었어요? 6년째 연애 중이죠. 뭐 안 봐서 연애 영화는 안 보거든요. 나오는 거. 뭐 어쨌든 네, 누가 나오겠죠? 네 누군가 나오겠죠. 근데 굉장히 성공적인 연애를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오락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좀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걸로 여자친구랑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 여자친구 모르죠 오락실 다니는지. 몰라요? 네? 아니 아까 그 게임술 제가 봤는데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게임을 그렇게 하시는데 모른다고요?
저 뭐 그렇게 생각보다는 제가 경력이 되게 철권 경력은 좀 짧은 편이에요. 아. 이제 1년 좀 2년 차 정도 되거든요. 아 철권은 1, 2년밖에 안 했다고요? 예. 아직 나왔어. 증언 나왔어. 거짓말이라는데요? 그게 제가 태그2 나오면서 아마 그린을 다니고 그럼 그전에는 안 했어. 안 하셨는데 태그2만 그 했는데 이 실력이에요? BR은 이제 거의 끝물에 거의 끝에 조금 했고요. 아 했다 싶을 정도로는 안 했다? 예. 유재환 선수가 안 믿는 비적으로 와. 그리고 이제 태그2 나오면서 와. 그렇군요.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건 네. 우리가 이제 캐릭터마다 보면은 넘버원 플레이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브라이언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안성수 선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무릎 선수거든요. 네. 아우 좋아요. 방송 중에 자판기. 야 이게 아, 무슨 매너야. 예. 기가 막혀요. 오늘 아, 늦게 오고. 그렇죠. 오늘 몇 분? 12분 늦었나요? 아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예. 제가 쌍검 유저 중에 1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주 네. 선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선수도 입에서 그게 그것도 있고 네. 원래 저보다 그 조금 더 잘하는 유저 한쿠마라는 유저가 있는데 네. 아 한쿠마님도 유명하죠. 예, 그 원래 그분이 저보다 훨씬 잘하는데 네. 게임을 안 하시다 보니까 아 게임 안 하시면 사라지신 거니까 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와 근데 진짜 여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여자친구와 게임을 많이 하면서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숨겨라. 네, 절대 숨겨야 돼요. 아 절대 숨겨라. 네. 오빠가 전화를 못 받는 건 일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냥 일단 저녁 한 8시 후로는 통화 안 하고요. 아니 잠깐만 여자친구랑 아 1년에 한번 만나세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자친구는 전화 여자친구가 뭐 하는지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저녁 그 7시 정도에 전화 한번 하고요. 아, 그 전에 날, 예. 모든 일과를 다 끝내고 예, 그 다음 날 전화를 했고. 아. 굉장히 현명하면서도 굉장히 프리한 여자친구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그런 남자네요. 아니 왜냐면 연락이 안 되잖아요, 8시 연애 한 2년만 넘어가도 거의 사생활 이런 걸 다 알게 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숨기고 있다는 네, 건 정말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고 국정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맞춰보고 이게 엘크님 네 여자친구 네. 있으세요? 네 저도. 있어요? 예 네, 있음. 철권 하시는 분들은 승자들이에요. 승자. 내가 어디서 느꼈냐면 네. 엘크님 그 카드 될 때 카드에 뭐라고 써있잖아요. 아 제가 그 아까 뭐라고 써있어요? 뭐였 본인 입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아 그 코멘트가 네. 예 좀 철권을 이제 하는 이제 여자친구들이 철권을 이제 하거든요. 네 그래. 저 여자친구 철권 한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줄여갖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뭐라고 초음으로 써있더라고요. 아, 앞에 세 개만 얘기해주세요. 아 그건 네 앞에 아, 여자친구 이니셜 네. 그리고 시옷 릴 히읗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아 아쉽고, 네.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00일이죠. 아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아 여기는 100일인데 네. 여자친구가 철권을 같이 하고 네. 철권을 원래 하셨었나요? 아니면 가르치셨나요? 원래 아 워낙 좀 이렇게 예전부터 좀 해오던 친구니까 예, 아 좀. 그래요? 아 그러면은 여자분이 오락실에서 딱 그 게임장에서 철권 하고 있는데 쓱 예. 보고 외모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발라줬겠지. 아니지 옆에 가서 가서 자기 실력을 보여준 거예요. 왜 붙이면서 막 아니 이어가지고 보여줬겠죠. 이어서 아 상대로 가면 안 돼요. 왜요? 이기면 여자애들이 자존심 세갖고 안 돼. 이기면 안 돼. 가르쳐줘야 돼. 어떻게 하셨어요? 글쎄요 또 좀 노코멘트라. 아니요 좀 돈 많은 척 하려고 한 만 원어치 바꿔갖고 동전 탁 놓고. 아무래도 네. 예. 예. 철권 이제 하면은 같이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네. 예, 우루사인처럼 이렇게 좀 숨기거나 모르게, 예, 숨기게 하는 게 낫죠. 어 그래도 예. 그리고 LOL도 플래티넘 아, 미시라고 아직 못 따라왔어요. 예. 아직 플래티넘 못 따라하셨고 힘드네요 해보니까. 예. 오 예, 실력이 안 돼가지고 여자친구도 롤도 하시고. 예. 여자친구는 등급이 지금 랩이 얼마 안 돼요. 한 십몇 랩 정도. 아 네. 이제 그냥 게임방이고 오락실이고 여자친구 주장창에 데려다니면서 디지털 데이트를. 야 부럽다.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데 저는. 아 왜냐 나보다 게임 잘하는 남자.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여잔데. 예. 네. 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좋아해주고 나보다 더 잘해. 그러면은 뭐 데이트하기 뭐 나쁘지 않겠죠. 어 왜냐면 제가 예전에 네. 사귈 때 내 우리가 보통 약속 장소에서 좀 기다리려면 오락실 같은 데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네. 뭐 역 앞이면 큰 그렇죠, 오락실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하고 있을게라고 하면 여자친구가 그 게임장 안에 있는 거 되게 싫어해갖고 담배나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냥 바로 나왔거든요. 저는 하다 말고. 그렇죠. 그럼 그 즐길 네. 수 있는 문화 자체를 이해하는 이해도 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와, 실력은 그렇네요. 따라서 그렇죠. 네. 취미가 아무래도 비슷하니까 네. 네. 괜찮죠. 네. 그 여자친구랑 콤보도 만들고 그렇죠. 네. 그렇죠라는데요. 페어플레이도 아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페어플레이도 하시고
어, 굉장히 승자들이에요. 와, 근데 진짜 여자친구랑 네. 페어플레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는 두 분보다 먼저 인사를 나눴던 유재환 씨랑 지상 씨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솔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분들이 솔로인 이유는 여러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솔로가 아닌가. 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재환 씨 같은 경우에 저희 데이트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 재환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트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어떠냐.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어, 이렇게 좀 귀염상 핸섬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뭐라 대답하셨냐면 아 그렇게 여자를 만나면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아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여자를 네. 안 만난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 단 1분 1초도 네. 게임을 들여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아. 아무리 게임을 같이 하는 여자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 이러면서. 근데 저런 스타일이 보통 여자 만나면은 게임 접고 여자만 몰이나는 스타일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하, 역시 리리만 리리와 연애를 해야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리리 같은 여자 나타나면 연애할 건가요?